먹은 걸 보니 이제 가을도 깊어가려구나. 초록으로 우거졌던 나뭇잎들도 이제 모두 힘없이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저 잎이 모두 떨어지면 하나밖에 안 남았니? 저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면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면 나는 댕댕, 마지막 잎 떨어졌다. 어서가서 쓸어. 구리구리, 나 감기 걸렸는데 그냥 네이버 시키면 안 될까? 안 돼. 뭐, 그러게 누가 가위바위보 치래? 귀찮게 정말. 가을엔 왜? 나는 떨어지는 거냐고요, 왜냐고. 뭐가 보이나? 저런 평야가 보인다. 가을 어느 날 구름이들이 우리나라의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열심히 날아오고 있어. 구름이들이 철원 평야에 모여든 건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달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구름이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 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 어? 이 두루미들은 회색이네? 회색빛을 띠는 제두루미들이야. 제두루미도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된 보호종이야. 두루미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모여서 겨울을 보내. 어? 고라니다! 어? 그런데 두루미가 고라니보다 더 큰 것 같아. 두루미의 키는 약 140cm. 날 수 있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새야. 그렇구나. 두루미와 제두루미 모두 논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로 먹지만 가끔은 이렇게 흙 속에 숨어있는 곤충이나 물고기도 잡아먹지. 아, 통 고기를 못 먹었더니 기가 허하네 이거. 기다란 두리가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야호, 걸렸다.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어서 찾아야지. 한편 시베리아에서부터 37시간을 날아 전라도 순천만을 향해 날아가는 두루미들이 있었으니 바로 흑두루미! 흑두루미? 제두루미와 달리 깃털색이 검정색이라 흑두루미라고 불려. 아, 드디어 도착했어. 우와, 고생 많았다, 흑두루미들아. 어휴, 왜 저렇게 목을 빼고 울어대는 거야? 자신들의 세력권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두루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어떤 흑두루미들은 순천만의 갯벌에 자리를 잡았어. 야야, 우리 잘못 온 거 아니니? 우리 논에 나달 먹으러 온 거잖아. 잠은 여기서 자고 배고플 때만 논에 갈 거래. 어? 왜? 논은 위험하다나? 사람들 때문에 논에서는 편히 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은 갯벌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구할 때만 이렇게 논을 찾아 날아와. 흑두루미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비행을 한대. 여기 이 논에 나달들이 많이 떨어져 있대. 그래? 그럼 어서 내려가서 먹자고.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 살피기를 늦추지 않는 두루미들. 소리에 민감한 두루미들은 조금만 이상한 기척이 나도 먹이를 포기하고 날아올라. 우와, 두루미는 정말 예민한가 보다. 이곳은 다시 철원 평야. 철원 평야에 새하얗게 눈이 내렸어. 땅에 내려앉자 서로를 향해 날갯짓을 하는 두루미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두루미 특유의 행동이야. 눈이 쌓인 들판에서 먹이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두루미들 사이의 영역 다툼도 더욱 심해지지. 우와, 근데 영역 다툼하는 모습이 꼭 우아한 춤을 추는 것 같네. 맞죠. 두루미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이유는? 나 알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 오, 딩동댕동. 두루미는 먹이를 먹을 때도 한 마리는 꼭 주변을 경계하며 보초를 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바로 날아가 버리지.
이때 경보음을 내서 다른 동료들도 함께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줘. 예민한 두루미들이 흔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해줘야겠다. 아, 그렇게 해주면 우린 정말 고맙지. 두루미들아, 이곳에서 편히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로 무사히 돌아가렴. 안녕. 외국에 사는 동물들이 자신들의 물반을 토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서철, 계곡을 찾은 사람들 때문인데요. 아유, 첨벙첨벙 들어와서 수영을 하질 않나.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때까지 밀어요.